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보내는 사람이나 가시는 분이나 우리는 죽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 그것은 인생입니다. 출생이 있었으니 죽음이 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뱃속에서 잉태하고 출산하기 전에 그 전조 증상이 있기에 듭니다. 이제 곧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 것을 직감하며 산모는 출산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면 출산 때의 어머니의 준비처럼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예고하는 듯한 그와 비슷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임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과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임종의 현상을 통하여 고귀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식사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계속 누워만 있기 때문에 모든 근력과 기능이 저하되므로 식사를 많이 못하게 됩니다. 둘째로 잠자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길게는 한 달에서 짧게는 일주일 전부터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흔들어 깨워도 잘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을 잡니다. 이때 보호자는 환자분이 언제 깨어날지 모르니 항상 옆에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잠을 자고 나면 대사가 회복되고 몸에 활력이 생기지만 임종 직전의 사람들은 몸의 대사 기능이 더욱 낮아지며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심장으로부터 먼 곳은 손발이 차갑고 피부는 푸르스름하게 변하며 건조하게 됩니다. 넷째로 가래 끓는 소리가 자주 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임종 48시간 이내에는 맥박과 혈압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긴 어렵지만 호흡곤란, 혈압저하, 산소 포화도가 갑자기 낮아지기 시작하면 특별한 의학조치를 하지 않는 한 48시간 내에는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호흡이 매우 거칠어지게 됩니다. 입으로만 호흡이 되므로 구강이 건조해지고 냄새가 납니다. 구강과 심폐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호흡에 어려움이 생기고 호흡이 거칠어지게 됩니다. 간혹 그르렁거리며 가래 끓는 소리를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정신력이 혼미해지며 선망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 옆에 와 있다며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간혹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길고 긴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것이죠. 여덟 번째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소변의 색이 진해집니다. 우리의 몸은 임종을 앞둔 시점에서는 모든 기관이 기능성을 잃어갑니다. 먹은 것이 없어도 소변과 대변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 속에 물질과 여러 부유 물질들이 모여 그와 같은 배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양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소변을 보더라도 양은 적지만 진한 소변색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갑자기 또렷한 정신이 돌아와 가족들과의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또렷한 기억과 또렷한 지난날의 일들을 가족들과 나누며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로 마지막 편안한 모습으로 몸과 마음이 코마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모든 가족들은 임종자의 손을 잡아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귓가에 속삭여 주어야 합니다. 의식은 희미해져 가고 있지만 청력은 아직도 모든 것을 똑똑히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불안을 더하는 말보다는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며 곧 만나게 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귓가에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먹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 2. 잠자는 시간이 길어진다. 3, 4일을 내리자고 잠깐 가족의 얼굴을 알아본 뒤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기도 한다. 3. 몸이 편안해진다. 고통이 덜해지며 구토감도 없어지고 더는 기침도 하지 않는다. 4.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한다. 오늘 오후에 내가 시내에 마지막으로 볼 일이 있거든. 외출을 허락해줬으면 좋겠어. 5. 갑자기 기운을 차려 가족들에게 추억거리를 얘기하거나 덕담을 건네기도 한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 순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분은 떠나실 준비를 합니다. 수포음이라는 가래가 많은 호흡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몸과 얼굴에는 불수의 수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소변이 나오지 않고 검은 눈동자가 점점 커집니다. 근육이 이완되고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러한 임종의 단계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므로 보호자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임종까지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름으로 초조해하지 마시고 그 순간을 기다려주십시오. 이때 산소포화도나 혈압 등의 모니터를 보는 것보다 환자의 손을 잡아드리고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는 얼굴을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곧 떠나시는 분 앞에서 따뜻한 말씀을 남기셨으면 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날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공로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영혼은 구원을 받고 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출산을 앞둔 어머니의 분주한 마음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임종에 맞춰 매우 분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안내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 계신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종은 저 천국문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임종,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임종을 모든 주의 백성들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만군의 야훼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하고 주님을 반가이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